쪼물딱. 최근 영혼의 꽃 다리우스를 관찰하던 도중 발견한 의문의 정글 블리츠크랭크. 아이템이나 성장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우스와의 1대1을 찌발라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최근 라이엇에서는 블리츠크랭크를 정글로 보내기 위한 리워크가 진행되었으며, 그 성능은 이대로 출시하면 정글 1티어 자리는 씹어먹고도 남을 정도로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글 블리츠크랭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세렝게티 초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몸이 단단한 강철로 이루어진 이 녀석의 이름은 깡통입니다. 뭐지? 아니 근데 불추로 이거 칼라에비 가면은 더블 켰을 때 공속 비친 거 아님? 뭔 소리지? 자장면을 먹으러 갈 땐 당연하게도 탱글탱글 탱수육을 시켜야 하듯, 블리츠크랭크를 픽했으면 인베르 가는 것이 섭리이자 진리이자 진리용 야스오. 뭔 소리지 TV? 아씨 헬퍼다 리얼. 딱 봐도 수풀에 숨어있을 것이 뻔할 펀짜인데 이걸 걸려주는 빠가야로. 아, 내 눈. 야야야. 그렇지. 오이신. 일로 와 이 자식아. 결국 멍청한 바텀 녀석들 덕분에 편안하게 레드를 섭취하는 깡통. 어, 맛있다. 이때 메이스터2가 분노의 장미칼을 들이밀었지만 깡통은 침착하게 팔콘 펀치를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잘 먹고 갑니다. 오이신. 수고하세요. 뭐야? 여기는 왜 죽음? 뭐지? 리시를 받을 때부터 무언가 위화감을 느끼던 깡통이 드디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야, 미드 소라카야 우리? 뭐야? 뭐지 TV? 미드에서 발견한 메이스터이. 이에 깡통이 신속하게 합류하여 그랩을 맞춘 뒤 명상 타이밍에 공중으로 띄우고 평타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렇지. 오이신. 아니 마스터이. 안되지 이 녀석아. 어디 마스터이로 블리츠크랭크 정글한테 깝쳐. 그레이브즈보다도 빠르고 안정적인 정글링을 보여주는 깡통. 와 정글링 개빠른거 봐. 미쳤다 진짜. 오임? 허락도 없이 바위계를 섭취 중인 메이스터이. 이에 깡통이 강타로 바위계를 뺏고 W평타 2 평타평타 칸타타 치코리타를 때린 뒤 명상을 그랩으로 끊고 평타평타 칸타타 치코리타 포카리스웨이터를 때리다가 알파를 무병으로 피함과 동시에 평타 2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보기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필요 없어. 안 돼. 어, 내가 먹었다. 나이스. 어. 필요 없어. 마스터이 따위 내가 너고 네가 왜. 이때 바텀 녀석들이 알짱거리자 깡통은 징크스 더치 점프로 피한과 동시에 그랩에 맞춰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아, 바로 끌어. 내 눈. 시카시 그랩이 없다고 해서 징크스 따위가 깡통을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아. 야 씨. 마스터이 1대1을 이기는 블리츠 크랭크 정글이 있다? 뭔 소리야 이게? 아이고 카타리나님 큰일 나셨네요. 뭐야? 뭐지? 어? 판테온 W 어디다 갔다 왔었냐?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탑으로 올라온 깡통. 뭐지 TV? 이제 베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술 가세요. 어? 마이! 지금부터 1코어도 안 나온 6레벨 깡통의 전력 먹는 속도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절... 개빨리 먹네? 이게 맞나? 말람. 아니 혹시 내가 지금 18레벨 블리츠크랭크를 하고 있는 건가? 1코어가 나온 시점부터 깡통의 정글링 속도는 그야말로 경이롭게 그지없는 경희대학교였습니다. 뭔 소리지 TV? 와 진짜 정글 개빨리 먹네. 부리부리 칼라의 부리는 깡통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와우 칼라의 부리 냠냠냠 쪼물쪼물쪼물딱. 뭔 소리지? 탑에서 일어난 교전. 이에 깡통이 신속하게 합류하여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그랩 쓸 필요도 없어? 1코어가 나온 깡통한테 포탑 방패는 그저 말랑말랑한 피카츄 컵케이크와도 같았습니다. 와 포탑도 개빨리 부실 것 같은데? 뭐지? 와 뭐야? 조용 안 써도 되겠는데? 포탑을 너무 빨리 부시는데? 이게 뭐야? 여기 수풀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깡통이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그랩에 달려 먹잇감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잘 먹고 갑니다. 우마이. 결국 안일하게 미니언을 섭취하다 깡통한테 살해당한 카타리나.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파괴되고 남은 포탑 잔해들 그것뿐입니다. 와우. 1차 타워로 만족하지 못하고 2차 타워까지 부수러 온 깡통. 이때 메이스터이가 방해를 하자 깡통이 W평타, E평타, 칸타타 그랩을 맞춰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좀 수고하세요. 마이.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챔피언. 와우. 밀림을 돌아다니던 도중 징크스를 발견한 깡통. 이에 깡통이 징크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아, 내 눈. 뭔 소리지? 깡통이 이노치를 노리는 수많은 먹잇감들. 하지만 졸라리 페라리 빠른 깡통을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겁도 없이 깡통의 영역을 침범한 징크스 바라시. 이에 깡통이 W전멸 궁극기 E평타평타 사이그랩에 맞춰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오, 맛있구요. 오이신. 보라돌이 대왕 바위계는 깡통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어? 뭐지? 와봐. 오면 죽는 거야. 짜자잔. 짜잔. 어, 잠깐만. 너무 많이 오는데? 쪼물딱. 으, 이 빌어먹을 된장 같은 놈들. 응? 들량이 이게 뭐야, 이 녀석들아?